네, 마지막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막심 토밀로프 선수입니다. 역시 러시아 국적의 막심 토밀로프 선수고요. 앞서 경기를 펼쳤던 알렉세이 토밀로프 선수와 또 형제지간이죠? 네, 앞서 완등을 해낸 알렉세이 토밀로프 선수의 동생입니다. 네, 세계 랭킹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막심 토밀로프 선수인데요. 네, 앞서 알렉세이 토밀로프 선수 뭐 형이 완등에 성공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선수. 관중들의 환호성으로만 봐도 네. 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막심 선수. 이 형만 한 아우 없다 그러는데, 근데 막심 선수가요, 형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런가요? 예, 경기를 펼치는 거 보면은요, 예, 네. 굉장히 노련하고요. 그리고 또 막심 선수랑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청송에 대한 그 갈망이 대단해요. 네. 지난 시즌에 막심 토밀로프 선수가 다섯 개의 월드컵 대회 중에 우승을 세 차례나 거머쥔 선수예요. 네. 네. 세 차례나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송 월드컵에서 17위에 그치는 바람에 예, 월드랭킹 2위의 랭크가 됐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왜 월드랭킹 1위에 올라서지 못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번 청송대회를 정말 벼르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대단히 벼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알렉세이 토밀로프 선수가 완등에 성공해서 지금 지금 1위를 현재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심 토밀로프 선수가 과연 어떠한 기록을 낼지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막심 토밀로프 선수가 세계 랭킹 2위고요. 박희용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 1위인데요. 이 세계 랭킹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를 하면은 네. 30위 성적까지 랭킹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네. 30위를 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가 1점이 주어지고요. 29위를 하게 되면 이제 랭킹 포인트가 2점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각 대회마다 랭킹 포인트가 100점이 주어집니다. 네. 또 이제 2위를 하게 되면 또 80점이 주어지고요. 해서 그 시즌에 열렸던 전체 대회, 참가했던 전체 대회에 랭킹 포인트 합산을 가지고 세계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 시즌에는 박희용 선수가 랭킹 포인트, 오버롤 포인트 405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막심 토밀로브 선수가 오버롤 포인트가 398점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박희용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막심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막심 선수가 또 막심 토밀로프 선수가 청송 대회를 아쉬울 만한 그런 이유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201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에서는 막심 토밀로프 선수가 과연 어떠한 기록을 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막심 토밀로프 선수 지금 다운 클라이밍 구간을 지나서 이제 아이스 캔디 구간을 접어들고 네, 있는데요. 네, 흔들리는 첫 번째 구조물이죠. 네. 네, 첫 번째 흔들리는 구조물에서 막심 토밀로프 선수 신장이 대단하거든요. 네. 네. 네, 양 한 아이스바이얼 한 개에 매달려 있는 상황. 쭉 오른팔을 뻗어서 다음 홀드까지. 네. 네, 막심 토밀로프 선수 역시 신장값 하네요. 지금 왼손으로 예 지금 네. 잡고 있는 저 홀드까지 밑에 언더에서 진출을 할 때 다른 선수들은 전부 다 그 파란색 매크로 상단을 찍고 갔는데 막심 선수는 하단에서 그냥 바로 갔네. 팔만 뻗치니까 네. 닿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막심 선수 이 구간을 뭐 쉽게 통과했으니만큼 이제 다음 구간에서 스피드를 내서 좋은 기록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5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 현재 이제 아이스 캔디 구간을 지나서요. 네, 첫 번째 예, 흔들리는 구조물에서 이제 잘 벗어났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고정되어 있는 예, 구조물들. 예, 저 구간에서는 뭐 문제없이 빠르게 진행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클리핑도 굉장히 좋네요, 아직. 네. 다음 홀드. 바로 언더로. 네, 오른손 안정감 언더로 있네요. 안정감 있게 진행합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은 알렉세이 토밀로프 선수 지금 밑에 관중석에서 막심 선수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은 막심 토밀로프 선수도 한번 완등을 기대해볼 만한데요. 네, 완등뿐만이 아니고 지금 알렉세이 토밀로프가 세웠던 8분 47초보다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완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약 지금 위험했는데요. 네, 약간 위험한 상황. 네. 네, 다시 키킹을 하면서 저 고정 구조물에서 지금 뭐 몇 차례 위험한 순간이 나오는데 저 홀드가 네. 언더 홀드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만약에 양각이었다면은 막심 선수도 저 구간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막심 토밀럽 네. 선수 역시 긴장을 좀 했네요. 예, 피겨 포 자세로다가 안정감 있게 내려오네요. 조금 힘은 들더라도 네, 보통 다른 선수들 같았으면 저기에서 피겨 포를 안 하고 그냥 크램폰으로 그 양발의 크램폰을 다 벽면에 고정시킨 다음에 내려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막심 토밀로프 선수가 지금 고정 구조물에서 긴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줄겠죠, 등반 속도가. 아, 이런 경기가 이런 결과가 이제 과연 앞으로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막심 토밀로프 선수 지금 현재까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완등 지점까지 막심 토밀로프 선수가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홀드 피겨 포 자세에서 네 키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막심 토밀로프 선수 다시 한번 막심 토밀로프 다시 한번 피겨 포 자세를 취하면서 퀵드로우에 로프를 클리핑하는 모습입니다. 아, 네, 아 클립이 여의치 않네요. 잘 안 돼요. 아, 예, 펌핑이 지금 많이 가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클립이 안 되는 걸 보면 거의 지금 완등 지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결승전 마지막 지점을 도전하고 있는 막심. 네, 막심 선수 네. 지금 노련한 모습을 한 가지 보여줬는데요. 오른손으로 지금 로프를 당기는 동작에서 네. 입에다가 바위를 물고 있기 때문에 로프를 길게 당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에다가 로프를 한번 감아줬어요. 예,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어놓고서는 로프를 클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노련한 동작이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지금 충분해요. 네. 예. 막심 토밀로프 선수가 지금 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알렉세이 선수를 충분히 앞설 수 있어요. 시간상으로. 네. 아, 막심 토밀로프 이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왜 그러죠? 저기에서 왜 저렇게 여러 차례 동작을 반복을 하나요? 네. 완등 지점 바로 직전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막심 토밀로프 선수가 추락하고 맙니다. 아, 지금 화면에 막 잡히진 않았었는데요. 너무 아쉽게 되는데 막심 토밀로프 선수 지금 완등 홀드 직전에서 네. 바로 전전 홀드에서 지금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네, 막심 토밀로프 선수 아무래도 아까 한번 주춤했던 게 네. 한 팔로 매달렸던 게 아마 경기 결과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네요. 막심 토밀로프 선수의 결과는 12.292가 되겠습니다.